자, 이번에 그럼 전화 만나보겠습니다. 사랑합니다, 시청자님.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. 반갑습니다. 네, 저도 반가워요. 아유, 어머니. 저희도 너무 반가워요. 아유, 반가워요. 예. 네. 네. 어머니, 어떤 그 종목이실까요? 네. 이스포트 하셨어요? 예. 만 50원에 10% 들고 있어요. 만 50원에요? 네. 지금 약간 이제 손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아주 화끈하게 올라갑니다. 아직 손실이 되지만. 네. 자, 근데 이제 최근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게 제일 네. 궁금하실까요? 아, 이거 지금 원고가 올라오고 수익도 날지 안 날지 여러 가지 둥둥 다 궁금해요, 선생님. 알겠습니다. 참 높을 때 사셨습니다, 시청자님. 맞아요. 제일 고점에서. 아, 이거 정말. 이건 또 기술이에요, 어떻게 보면. 제가 똑똑하지 뭘. 알겠습니다. 우리 똑똑한 시청자님. 한번 네. 이수 페타실상 달려볼게요. 전문가님, 네. 이분도 정술입니다. 어떻게 네. 해야 됩니까? 이거 정수리가 아니고 머리 꼭대기 두피 각질에서 어떻게 만 80원이 고점인데 만 5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.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. 아, 그런 기술을 진짜. 좀. 그리고 10% 사신 건 다행이고 아니 그 정수리 꼭대기에서 사갖고 8,000원까지 밀렸을 때는 또 왜 안 사셨고 그래. 아, 모르고서 못 사갔더라고요.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연세도 네. 있으신 것 같고 귀도 네. 얇으신 것 같고 증권 테레비 네. 보시고 주식 사시죠. 네. 봐봐, 내가 뭐 이거 전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까요? 이수페타시스라는 네. 주식을 선택하신 게 일단 놀라우신 거고요. 연세가 있으신 분에 비해서 네. 이수페타시스를 샀다는 얘기는 종목은 잘 고른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정수리 꼭대기에서 매수했다는 얘기는 귀가 얇아갖고 테레비를 보고 샀다는 얘기인 거예요, 이게. 네.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턴어라운드고 네. 최근에 제가 뭐 미국 기업들 좋게 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기업하고 네.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주식이에요. 그래서 네. 이건 장기 투자하시면 무조건 수익 나세요. 네, 이거요?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어떻게? 에, 만약에 이 주식이 지난번처럼 좀 8,000원대로 밀린다. 9,000원을 깨갖고 8,500원에서 8,000원대로 밀리면 네. 10%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. 네. 근데 안 밀리면 사지 마세요. 네네. 그다음 네. 이 주식이 치고 올라가면서 네. 12,000원 근처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. 12,000원에서 12,500원. 네. 그럼 거기서 파시고 네. 마케텐을 주세요. 이제 마케텐을 아시겠죠? 자 결론 네. 유창호 앵커가 해주실 네. 겁니다. 네. 잠깐만요. 이건 제가 연결한 겁니다, 전문가님. 아니, 죄송합니다. 이번엔 재밌네요. 아, 이렇게 손실 보는데 이렇게 즐거우셔요, 우리 시청자님. 아, 정말 낙천적이십니다. 예, 궁금하신 네. 거 좀 해결되셨어요? 이제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뀔 거래요. 네. 예. 손실, 어떻게 안 내고 나올 자신 있으십니까? 네. 그리고 요대로 그냥 내려오면 매수하고 네. 아니면 그냥 홀딩을 그냥 쳐서 들고 가는 거예요. 바로 그거예요. 네. 맞습니다. 네. 도와줘서 감사합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네. 시청자님. 네. 들어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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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